부처님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리는 성도제일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철야정진과 기념법회가 이어졌습니다. 조계사와 봉은사 등에는 많은 사부대중이 밤샘 용맹정진을 통해 부처님이 걸었던 고행의 과정을 돌아보며 수행과 전법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된 음력 12월 8일, 불교가 시작된 위대한 날, 한국불교 일번지 서울 조계사에서는 쉼 없는 철야정진 법회가 펼쳐졌습니다. 불자들은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생활 속에서 수행과 전법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의 행복도 기원하는 이타행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 다짐으로 좀 주위 사람을 좀 보살펴주고 편안하게 모든 사람이 불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네. 저 자신부터 이제 좀 마음을 곱게 먹고 이 세상을 좀 넓게 보고 좀 차분한 마음으로 혼자서 저 혼자서 그냥 항상 부처님한테 불심으로. 서울 봉은사도 전날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참선 수행 정진을 펼친 데 이어 성도제일 오전 주지 원명 스님을 법사로 특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원명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도 중요하지만 불교는 부처님 성도부터 시작된다며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위해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가 아닌 자기 안의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늘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치열한 수행 끝에 부처님이 되지 않으셨으면 불교란 없었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성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불교가 있었던 겁니다. 불자들은 주지 원명 스님의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열심히 공부하면서 봉사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또 삶에 저희들 하나의 그 지표로 삼아서 잘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의 대표 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를 비롯해 국제선센터, 진관사, 연주암 등에서도 사중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수행 정진하며 참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돌아보는 일은 올바른 진리와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